와, 이제 완연한 새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무려 9개월 동안 저희가 연구해온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좋긴 좋은데 현실에 맞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와우, 화창한 봄날 4월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정말 지구에 없던 용품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일렬쪽 화창한 날씨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일렬쪽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동승석 승차자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트 같은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 쪽도 비춰봅니다. 유튜브에 설명 자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렬 비추고 오늘의 핵심인 2열에 뭔가 지구에 없던 용품 등장을 했습니다. 자, RMC 즉 리어 멀티 콘솔로 이렇게 정했고요. 아트원에서는 무려 9개월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고 드디어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본 리어 콘솔 이렇게 기능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PD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직접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 PD님, 이렇게 신 감독님 카메라 지원을 얻어서 본 리어 멀티 콘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자, 차 안에 탔을 경우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 기능을 하는, 이렇게 아래쪽에 신발을 쫙 벗어서 누르면은 이렇게 두 걸레가 충분히 들어가는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에 현재 앞 유리창,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타 아마도 주방 용품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자, 센터 쪽에는 냉온장고, 물론 용량은 4.5리터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쪽에서도 충분히 음료를 꺼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자, 센터 쪽에는 바로 누르면은 220V 아울렛, 그리고 USB 차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본 버튼은 전체 콘솔이 전후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즉, 뒤로 이동을 하면 운전석에서 등판을 뒤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 버튼은 앰비언트 조명 버튼, 즉 천정 쪽과 같이 앰비언트 조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핵심이 있죠. 자, 우리가 버튼을 한번 이렇게 3초 동안 눌러 보겠습니다. 3초 동안 누르면은 바로 전자레인지가 올라옵니다. 자, 요즘에 마트에서 전자레인지용 음식들 상당히 많은데 황제 차박, 캠핑카, 물론 야외에서 맛있게 해 드실 수 있지만 자, 안에서 이 전자레인지만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요리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고, 전자레인지 뚜껑을 이렇게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안에서 조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부 쪽에 있는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전자레인지 쭉 내려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트원에서 무려 9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완성된 리어 멀티 콘솔인데요. 정말이지. 정말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4인승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결론은 과연 그 이 사악한 금액, 무려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에 맞을지 아마 댓글에 많은 질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음에 저희도 개발을 해놓고 정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 전후이동, 그리고 전자레인지 포함된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전동
없애고 수동으로 아주 저렴하게도 똑같은 제품, 어차피 금형 제품이니까요. 해서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아마 공급을 하리라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열 쪽에 멀티 테이블 설명드렸고요. 뭐 상부에 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부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들, 금형 제품들 아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 살이 되고, 오늘의 주제는 정말 두려운 거, 지구에 없었던 바로 리어 멀티 콘솔, 즉 아트원 RMC로 이렇게 명칭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악한 금액으로 시장성이 있을지,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전자레인지 없애고 이렇게 테이블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 전동 침대 시트는 다 아시죠?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승차용으로,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자, 이렇게 멀티 콘솔에 발을 이렇게 올리고, 물론 안전벨트 당연히 매야 되겠죠. 이렇게 승차, 4명이 승차해서 장거리 이동할 때도 아주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후속 쪽에서 전기장치,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참, 이렇게, 개발은 해놨는데 과연 사악한 금액으로 시장성이 있을지 판단은 소비자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 설명이 이어나갑니다. 무슨 테일게이트 열어야 되죠? 오른쪽엔 글로벤 마크 달려있고요. 자, 후속 쪽에서 열었습니다. 후속 쪽에 현재 2인 승차 모드로 시트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전기장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3세대 싱킹 공간이 있다는 카니발,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죠. 자, 이 싱킹 공간에는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리고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달려있고, 사실은 신의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요즘은 아트원 올인원 AP330도 장착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쪽 살펴봤고요.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는 제가 이쪽에서. 자, 아트원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요즘에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따라오는 업체들 많이 있는데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 부분이 뒤로 넘어간 상태고요. 방석과 등판이 층이 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버튼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더불어 여기에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침대 시트가 되고, 이렇게 우리 신 PD가 잡아주니까 한 손으로는 열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등판 조절 레버고요. 가운데 이렇게 컵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가 되고요. 더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지금 빼고 베개를 놓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두 명이 승차하기에는 아주 아주 충분합니다. 더불어 앞쪽에 아트원 RMC 리어 멀티 콘솔과도 아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풀 트리밍과 크림 베이지로 실내 공간을 마치 요트 같은 분위기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4인승 황제 차박에 RMC 멀티 콘솔까지 가미된 영상 보고 있고, 전기장치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자, 패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트원 로고가 들어가 있고, 무시동 히터가 또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길게 누르면은 바로 온이 됩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 그리고 열선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12V C가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220V 인입 장치, 그리고 출력 아울렛은 바로 양쪽에, 앞쪽에 존재하죠. 가장 심플한 아트원 패널도 보고 있고, 아트원 패널이 바로 수납 공간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수납 공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윈도우백이라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치는 윈도우백만 있으면은 정말 이제 가장 간단한
황제 차박, 스테일스 차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220V ON을 해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역시 USB-C 아울렛이 있는 아트원 전기 장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정말, 리어 멀티 테이블 RMC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4인승에 적합한 리어 멀티 콘솔을 개발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합니다. 이렇게 개발할 때 가격 그렇게까지 사악할 줄은 모르고 했는데 완성을 하다 보니 정말이지 너무 비싼 가격인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에 시작되고 그리고 첫 번째 맞는 주말입니다. 자, 토요일이고요. 아트원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40대 이상의 차량을 출고하고 또 하나하나 영상을 담아서 사용자의 용도 그리고 현재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참조가 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RMC 리어 멀티 콘솔 소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즐거운 주말 되세요.